색깔 있는 젊은 방송 김명덕 한유라의 법가요가 시작됩니다. 채널 고정. 이야, 법가요 법가요 법가요. 자, 안녕하세요. 색깔 있는 젊은 방송 김명덕 산유라의 법가요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명덕 가수 산유라. 이야, 인사드립니다. 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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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유라 씨는 네. 말이죠. 네. 이 모르는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어디를 이렇게 주로 관심 있게 봅니까? 왜 갑자기 오픈부터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지? 이상하시네. 아, 왜 그러냐면요. 별거 아니고 이 유라 씨처럼 얼굴이 예쁜 그런 네. 아주 여자를 보면 네. 나도 이 여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디를 관심 있게 보는가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. 네, 우리 명덕 씨는 일단은 예예. 이렇게 외모가 깔끔하시고 아. 나름대로 괜찮으세요. 근데 예. 제가 선호하는 그 분은요. 외모도 깔끔해야겠지만 말투도 예. 부드럽고 또 아. 남성답고 아, 여보세요, 약자를 보여줄 수 있는. 근데 지금 명덕 바로 선배님은 좀 부실해 보니까. 나예 나. 깔끔하죠. 부실해 부실해. 아이. 지성, 야성, 매너, 예의 다 갖춰 있지 않습니까 제가? 예? 체력이 어디? 좋으시다고요? 예 예. 제가 부족. 예, 체력은 내가 한번 이렇게 예? 골프도 아주 헬스도 아주 이게. 아 그래요? 아 아이. 그래요? 아이고 허리야. 아유 그러시구나. 몰랐네요. 자 오늘 정말 예, 예. 듬직한 가수분. 네네. 아 트로트계의 마이유. 어. 예 그리고 어. 어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는 가수분입니다. 예, 예. 마성님 무대로 활짝 열어드립니다. 슬퍼 말아요. 나는 당신을 잊을 순 없어요. 당신이 준 사랑, 당신이 준 마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고 싶으면 가슴이 이 가슴이 아려오네요. 당신이 싫어 당신이 주고 다른 게 아니기에 미워 말아요 슬퍼 말아요 당신의 아픔 안고 갈 테니